이재명 후보는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이야기한 변호했었던 후보이고 또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새시대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일하게 된 수석 부위원장으로 일하게 된 신지혜입니다. 아마 제 행보를 봐오셨던 분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이라 놀라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대선이 과거에는 없었던 유례없는 선거 같습니다. 어느 하나 마음 기댈 곳 없고 선택할 곳 없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가운데서도 국민들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도 우도 아니라 진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현실 가능한 선택지가 저는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염려를 갖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얼굴을 뵙고 그분께서 하신 약속들을 들으면서 이분이 진정성 있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있는 후보 중에 다른 후보는, 즉 이재명 후보는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이야기한 변호했었던 후보이고 또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전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정말 연다는 마음으로 젠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또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이 다르기에 더더욱 잘 내부에서 제 목소리를 지우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또 저를 지금까지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길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